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축제들이 올봄에 봄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다음 주 10년 만에 두 번째 막을 올리는데요. 목포와 광주 여수 MBC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지역 축제의 갈 길을 고민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10년을 기다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다음 달부터 6개월간의 축제에 들어갑니다. 이번 박람회 주제는 정원의 삶이다. 목표는 순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2013년 열린 박람회와 다른 점이라면 순천만 주변만이 아니라 도심에도 정원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째 면적이 예전에는 30만 5만 평 정도에서 정원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60만 평이 좀 넘는 곳에서 열립니다. 도심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 순천의 전략은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과 난개발로 개성을 잃어가는 지역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 많이 더 육성을 하고 만든다 그러면 정말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큰 브랜드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치적을 위해 관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방문객 숫자 등에만 매몰돼 결국 예산 낭비 지적을 받는 축제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역 축제가 지역 단체장의 성과 축적이나 재선의 목적으로가 아닌 지역 경제와 인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역민이 학습해서 내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먹거리로 가지고 나가야지 지금과 같은 대개 축제들은 안 돼요. 정부에서 네. 지금 돈 주면은 그거를 다 퍼부어가지고. 광주와 목포, 여수 문화방송 등 호남 MBC 3사가 함께 만드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밤 9시 생방송으로 지역의 주요 의제를 선정해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찾아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